오늘 말씀 서두에 이효진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In the earlier of my sermon, I mentioned about the book that Be Proud of Your Weaknesses.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We're going to see the testimony on the video clip, then let's see how her prayer request turned out. 그때까지 제 마음에 남은 상처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효진아, 너는 결혼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결혼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너처럼 화장 입은 얼굴을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니? 친구의 철없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평생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제가 쓴 책을 읽고 한 독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감동받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식당에서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되게 떨리더라고요. 혹시 내 얼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상한 사람이 나왔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식당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되게 의외로 너무나 멋지고 남자답게 생긴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저와 남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밥은 하나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이후에 남편이 계속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자꾸 보내고 회사에 막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이 저보다 6살 연하예요. 부러우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제 화상 입은 얼굴도 너무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6살 딸 예린이와 5살 아들 주원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정말 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정도로 다정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은 제 마음의 상처가 보이나 봐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만 너무 예뻐. 엄만 너무 멋져. 엄만 너무 잘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늘 괴물 같다는 말로 상처받은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으면서 그날 밤 제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저의 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자고 있어요. 아들이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 아이가 스무 살의 그 절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전 너무 행복한데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갈 이유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저에게 웃음과 사랑으로 치유해줬던 저희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셨고, 지금은 저 때문에 세상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보,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예린이 주원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합니다.